자, 안녕. 민규쌤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 선사시대에 들어갈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별 내용 없지만 그래도 가볍게 듣고 오는 게 좋습니다. 자, 분명히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을 했고요. 여기 교육과정 성취 기준, 그리고 역대 기출 주제 한 번씩 꼭 읽어보길 바래요. 자, 선생님이 어쨌거나 이 성취 기준이나 이런 기본 핵심 요소나 기출 주제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가를 이 내용 강의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봐두면 돼요. 자, 주제 1번 선사시대는요. 사실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현행체제에서 4차례의 시험이 있었는데 한 번 미출제되었고 3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핵심을 두어야 하느냐? 잘 따라오십시오. 선사시대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역사보다 앞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이고요. 역사시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이란 말은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 주로 사용했던 도구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뭘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 이 신석기와 청동기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 교육 과정에 의거해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것에 지금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신석기와 그리고 국가가 성립한 이후 청동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기출도 신석기와 청동기만 됐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석기를 아예 배제하느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구석기도 많지 않으니까 내용을 갖고 가되 핵심은 신석기와 청동기에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용했던 도구들, 흔적들 중심으로 봐야 한다. 내용 정리를 해보죠.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기원전 약 70만 년 전부터라고 보통 인식을 합니다. 자, 경제 파트부터 보면요. 식량을 기본적으로는 획득했습니다. 획득. 자,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서 먹거나 아니면 과일이나 곡식들을 채집하는 이런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획득한 식량이 떨어지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동 생활을 했고요. 사냥과 채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리 지어서 다니는 이런 무리 사회가 기본적인 틀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떨어지면 이동을 해야겠죠. 이동에 편리하도록 동굴에서 살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제 막집에서 생활했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구는 뗀석기, 주먹도끼라고 하는 뗀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림, 그림도 익숙하게 보시길 바래요.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도 사진과 함께 텍스트를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신석기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요. 왜냐? 이제 식량을 직접 생산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안정적인 주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었죠. 정착 가능했고요. 물가가 있는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농경을 하면서 곡식을 베거나 혹은 뭐 곡식을 빻거나 가는 이런 기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간석기라고 하는 것, 갈돌, 갈판이라는 게 교과서에 보통 많이 나와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죠. 토기의 표면을 보면 빗살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땅에 이렇게 박아두고 식량을 보관하거나 혹은 요리를 하거나 할 때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요 정도만 알면 실제 기출문제에 있는 것 다 풀린다. 자, 그 다음 청동기입니다.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더욱 발전했어요.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요. 벼농사를 짓게 되면 동일한 면적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어. 그게 특징이고요.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나타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남는 것을 물물교환하면서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고요. 서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되고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뉘게 됩니다. 계급이 분화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국가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이 교육과정상에서 국가의 성립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파트에서는 계급의 분화, 그리고 사용했던 도구, 반달 돌칼, 그리고 돌칼이지만 벼농사를 지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보고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악기 비파의 모양과 닮았다. 자, 그리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고인돌은 그림은 없지만 대략 이렇게 덮개돌이 있고요. 밑에 받침돌이 이렇게 있었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유물들이죠. 요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오면 아, 청동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주요 선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석기는 선지로도, 오답선지로도 등장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제될 가능성을 거의 매우 낮게 5% 미만으로 봐도 무방하다. 신석기 시대 한 문제, 청동시대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출제 빈도, 색칠되어 있는 게 실제 정답으로 출제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석기 한 번, 청동기 두 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면 청동기에서는 비파형 농검과 고인돌 각각, 그리고 신석기에서는 간석기, 도구, 흔적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석기, 청동기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필요한 학생들은 각자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